아, 이거 계속 오는데? 그냥 해산할까? 만명 있지. 계산할까요? 맞춰 해산하고 천 안 남았으니까 방덕 해산하고 어맹도 해산하고 마등 해산하고 나머지는 재편제 150일 아 군량이 없어 150일 무리인데? 더 사야 되겠어. 군량을 더 사야겠어. 서사 좀 받고. 우리가 부상이 4,000. 이제 안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는구나. 씨. 문화 특기 레벨이 오르는데 이거 받아야죠? 오랜만에 나왔다 특기 레벨 오르는 거 역시 대교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군요 대교님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도발스 조금 미안하지만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인정 사정 없어 기술 습득엔 문화의 극기를 익혔습니다. 상업을 열심히 힘쓴 덕분에 아니야 나 지금 식량 사야 돼. 아 미안해 식량 사야 된다고. 식량 좀 사야 된다고. 자 인면도 해야지 참 중신 임명 군사 중신. 왕이 국무중신 마운록 마운록 태수 임명 어 여기를 내가 방덕으로 보낼까? 我收到了报告. 재분배만 돌립시다. 전체 증수 재분배. 됐지? 听我说几句. 当然好吧您还好吗当然好吧 아이 또 왔는데? 报告没问题 별로 안 쓰는데 자 이 회사 이 타이밍에 해산하자 이 타이밍에 링밍 해산 웨이브가 좀 덜해졌어 됐어 됐어 올 때 들어올 때 이제 들어가면 되지 자 변형 좀 봅시다 편제 좀 잠깐만
자, 우리가 병력이 11,000의 부상병, 14,000짜리고, 여기고 6만짜리고, 27,000. 병력 맞네, 이쪽에. 아, 5만. 요도 2만. 귀환하고 부상 들어갈 테고. 아, 빈 땅! 잠깐만. 출진해서 보면 돼. 여기서 하나 출진시키자. 여기 건령한데 포신을 보내서 병력 많이 필요 없잖아. 500만 보낼까? 천이 최소입니까? 포신 보내고 출진. 여기도 하나 더 먹어야지. 출진. 아니야. 여기가 목표야. 연폭? 500만 가. 됐어. 두 개 보내놓을게요. 됐어. 평안하신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대결을 꼬십시다. 안 그래도 꼬시려고 그랬어요 지금. 사명목표 상당히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먹냐. 군량을 지원한다. 아씨 돈 없는데. 13,000. 군량을 좀 각자 좀 사면 안 될까? 내가 사야 되니? 아, 대교가 너무 날. 잠깐만. 대교를 둘째 부인. 체험을 셋째 부인. 아, 뭐 또 찾아보라고? 내 전문입니다. 찾는 건 제 전문이죠.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제가. 어디 이게 근처에 있다고 했지? 여령기가 날 또 꼬시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근처에서 판다고 그랬거든? 여긴 없네. 장안으로 잠깐. 아니야. 찾아올 수 있어. 팔 살 수 있어. 여시춘추? 안정에 있나? 어디 있을까? 낙양? 한번 찍어봐요, 어디 있는지. 아이, 또 나에게 돈을 주시려고. 돈을 좀 썼다고 또 돈 주려고 또 왔네. 돈주려고또 왔어. 돈이 없다고? 내돈 받아가라고 또 오셨네. 아하하하,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왜 이렇게 웃는 거지? 체험 마운록. 마운록 일러는 안 변하네. 성지 옛날부터 저 일러인 것 같아요, 마운록은. 낙양을 찾으면 되나? 낙양마트에 있나? 낙양마트에 있을까요? 없는데? 야, 이거 어딨어? 신야마트? 신야마트. 완마트 한번 가보자, 완마트.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오래 걸리네, 진짜. 아, 허창! 이왕 온 김에 허창에 들렸다가. 오완마 있네요.
오엄마도 괜찮은데? 쇼핑이나 하자. 오엄마도 나쁘지 않지. 태가 확실이니까 죽지 않는 거죠? 신야의 주인이 유비인데 또 유비 생각이 나네. 또 유비가 가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신야에 진짜 있나 본데? 신야에 있나 봐. 아, 오한마가 아니라 오한마. 오한마는 해마 아닙니까? 해머. 여기 없었어. 전국책. 괜찮네. 야, 어딨냐? 어디 안 갔지? 양양? 도시가 여기 따다따다 붙어있네. 아, 찾았다. 우인수문경. 아, 진짜지. 며칠 찾았는데 내가 꼬실라고. 사랑의 힘은 위대해요.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홍농에 정속되었다. 뇌동. 마음록? 16만 올리세요. 대교님, 책 찾아왔어요. 괴짜야, 괴짜. 이년성님. 맹우. 교섭이 9 올라갔다. 와. 야, 이거 바쁘다. 부인 만들려니 원소 예장을 유표가 멸망했네요. 야, 이거 원소가 너무 센 거 아니야? 바빠 이거 지금. 여자도 꼬셔야 되고 땅도 먹어야 되고. 대교를 둘째 부인. 참, 나이를 봐야지. 24살. 아, 이거 체험의 둘째 부인 되겠는데? 그게 돌이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거 촌수가 꼬이면 안 돼. 증여. 여시 춘추를 바칩니다. 야, 그렇게 책이 없더니 부자가 되니까. 뭐야, 왜 이벤트가 안 일어나지? 부자가 되니까 책이 많네. 그니까 나도 동맹을 조조랑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채 마은의 목소리 이상해. 마은의 목소리가 이상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건령을 잡혔습니다. 건령으로 무장을 계급으로 9급 자리를 보내야지. 반준, 장관, 장행. 세 명만 보냅니다. 군락해요. 호. 성경영 할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아, 문화의 극이 준대. 썰전을 행한다. 그래도 홍농은 저번에 못 먹었는데 오늘 먹어가지고 기분 좋네요. 둘째 부위만 만들고 끝냅시다, 오늘은. 솜씨를 구경해볼까? 건방진데? 아, 미방 얼굴 진짜 웃겨. 볼 때마다 미방 얼굴 볼 때마다 웃겨. 나는 여자라고 봐주지 않아. 아, 우리 와이프 얼굴이 불현듯 무서운. 우리 와이프 얼굴이 떠오르네요. 도발. 문화의 극이. 잠깐만. 90.
증여? 계지. 호감. 어? 그냥 강화됐는데? 야, 이거 둘째 부인이다. 큰 벗. 큰 벗으로 강화되었다. 나와 바둑 한 판이나 게임 한 판 하자는 거지? 뭐 올리지? 통솔. 밑에 공격도 내 군단 안에 있나요? 잠시만요. 밑에도 내 군단이면은 칠만한데. 뭐 여인은 여기 서 있어. 내 군단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내 군단인가? 내 군단이구나. 여기 다 내 군단이야? 아니지. 3만? 3만 가지 모자르죠. 근데 무장이 없어서 별로. 6명? 이길 수 있는데. 좀 봅시다. 내 이거 하나 얻은 다음에, 얻은 다음에 그걸 쓸게요. 저 밑에 건. 아직 그 특수구 안 얻어가지고. 얻은 다음에 쓰고. 근데 저긴 얘 별로 안 세긴 안 세. 내가 진짜 3만이 가도 이길걸? 아, 회의창 가래 또. 아, 귀찮아 죽겠네. 안 가. 자꾸 불러, 씨. 아, 무슨, 전화로 해, 대면으로, 대면 좋아하지 말고. 서면 보고 하란 말이야. 자꾸 대면 보고 하라 그래. 나 지금 시술하느냐 바쁘단 말이야. 아, 시술이 아니지, 참. 나는 지금 얘 만나냐 바쁘단 말이야. 자꾸 오라 가라, 야. 대기 꽃이 끝내야 되는데 오늘은. 빨리빨리 꽂읍시다. 시간이 없어요. 촉초 들여다. 촉초. 촉촉한 촉초. 아, 근데 안 올라가네. 100. 44. 책 하나 남았으니, 그 보물 하나 남았으니 그거 딱 주면 딱 되겠다. 염상이 죽었네요. 영창을 먹었고, 영창에도 와 4만이나 되는데. 계급 낮은 애들 좌천을 시킵니다. 장간, 장횡, 기미, 아, 무도의 기미, 반준. 부대도 해산시켜줘야죠. 됐어. 여기를 먹기는 좀 그렇지. 원소가 때릴 것 같지. 그래. 좋아. 하오. 딩하오, 딩하오. 대교를 살짝 도와주고. 도와준 다음에 이제 한번 선물만 딱 주면. 알았어. 동민아 알았다. 내가 비선 실세인데, 응? 네가 보고해야지 나한테. 하렘을 만들어 놨어, 장안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먹어야지 나와요. 그래서 나왔구나. 완전 공짜 병력이 들어가 있네. 자. 한중 농업 시설 증가? 시설 증가 하나 할까? 최대치를 증가할 필요가 있어? 최대치 증가시켜야 되나?
에이야야. 최대? 최대해야 된다고? 왜? 최대하래요. 최대. 최대하십시오. 늦었는데? 벌써 늦었는데? 호감! 아 됐다! 마격지유가 됐다! 끝났다. 뭐야? 마격지유인데? 부부가 아닌데요? 부부가 아닌데? 하나 더 줘야 되나? 마격지유 원래 4레벨이었나? 잠깐만. 부부가 몇 레벨이야? 아, 4레벨이구나. 그렇네. 4레벨이구나. 어쩔 수 없죠. 한 번 더 줘야겠네요. 어? 탈수를 임명하라는데? 잠깐만 일 좀 도와주고 좀 조용하네. 왜 이렇게 안 때리지? 어? 이랬네? 어 포신 살림 개간을 해라. 나 몇 살이야? 情况就是这样，这份殊荣我愧不敢当。 됐다 됐다. 나 몇 살이야? 36세. 야, 내 나이와 거의 비슷해졌어요. 여기서 증여하면 되겠지? 백백이니까 증여를 한번 딱 해서 이 마지막 선물이에요. 딱 하나 남았다야. 됐다. 청혼하시겠습니까? 청혼하십시오. 대교옥 결혼을 했다. 인연 강화 부부가 되었다. 부부가 있는데 처벌 얻었다. 처벌하고 안 나오네. 좋아요 좋아요. 아 소교를 꼬실 수 있으면 좋은데 소교를 못 만나서. 소교 어딨지? 소교 소교 대교 소교 자매를 같이 데려가면 소교님이 어디에 계셨지? 여기 위에 있네 소교님. 어 방문 되다. 소교 소교? 원소에 있는데 만나러 갈 수 있나 보다. 방문이 되나 본데? 원래 방문이 안 되지 않았어? 아이 아이. 아 이거 너무 불순해요. 자매 그건 아니야. 자매 어쩌고 그건 안 돼. 또 불순해. 불순해 불순해. 안 돼 안 돼. 그거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안 돼 안 돼. 태수. 포신을 보내고 황건 그리고 장안은 내가 가져가고 홍룡을 태수를 따내려갈까? 아 왜 아줌마야 체험이. 장안에 천자가 있는데 장안을 가져가는 거죠. 둘이 내가 다스리죠. 홍룡을 아니야 그럼 좀 일을 잘 못할 텐데 답이 있으면 둘이 내가 다스리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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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체험으로 가자. 자 오늘 여기서 하고 여기까지 하고 홍룡을 먹었죠?
홍등을 먹었고 내가 저기 태수까지 임명해 준 걸로 기억이 안 장제 임명했지. 빈 땅 여기도 먹게 하자. 출진. 어차피 먹어야 돼. 500으로. 기대一切顺利. 누굴 패는 게 나을까요? 원소를 패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조조를 패는 게 나을까? 지금 당근 조조를 패는 게 낫겠지? 왜냐면 원소가 너무 세요. 원소가 여기 위에만 합쳐도 10몇만이고 10몇만도 아니야. 한 5,60만에다가 여기 다 합쳐도 총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전세력 군세 이걸로 보면 안 되고 군단 관직 뭘로 봐야 되나? 도시 총 병력이 안 나오나? 몇 명인지? 그 외에 세력을 찾아볼까? 세력? 나온다. 병력이 몇 명이야? 100만? 야, 무슨. 100만? 이게 100만 대군입니까? 말만 듣던? 100만 대군이에요? 117만을 갖고 있네? 말도 안 되는데. 중국인은 무슨. 찍어나와? 틀로? 동우디가 47만, 조조가 30만, 장초가 6만, 진규 3만 5천, 사섭이 19만. 그럼 당연히 조조를 때려야겠다. 군량도 씨 무슨 레벨 갖고 있네 병력이. 조조를 팹시다. 조조. 여기 때리고 있을 동안 들어오면 낭패인데 조금 쉬자. 우선 아까 체험 얘기가 나왔는데 체험을 한번 자 우리가 야 이거 왜 배우자가 가운데 있어서 대교가 배우자는 얘기 아니고 세 개 다 배우자라는 얘기구나. 왕이 대교 이제는 체험을 한번 꼬시러 라일라 이제 술을 안 드시려나? 술 좀 드시죠. 아 술 안 드시네. 아니 나무 이거 안 받아 아무것도 너무 안 아 재우지. 오케이. 이벤트가 안 떠. 사사. 체험이 끈질긴데. 체험이 안 돼. 태수 임명했잖아. 또 임명하라는데? 내가 딴 데로 가야 되나? 출시 목소리는 너무 교태스럽네요. 그렇죠?